안녕하세요. 기획과 전공 강의하고 있는 갓준표입니다. 저는 매주 금요일날 밤 11시 반에 학생들을 위해서 무료로 멘토링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요즘 멘토링 신청자가 굉장히 많아져서 어떻게 참여해야 되는지를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 갓준표.com에 들어가면 멘토링 신청하기 게시판이 있습니다. 그 멘토링 신청의 게시판에 사연 올려주시면 바로 이제 멘토링 참여해 주실 수 있고요. 저는 매주 금요일날 밤에 이제 방송을 하고 있기 때문에 들어오셔서 줌 안내를 받으셔서 이제 참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2022년도에 UC 버클리에서 기계공학과 박사학위를 취득했고요. 현재는 독일에 있는 막스 플랑크 연구소에서 포스닥하고 있습니다. 채널이 아직 조금 작은데요. 더 많은 분들께 좋은 영향력 드릴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많이 해주시고 방송도 좀 길기는 한데 여러분들께서 끝까지 영상 시청해주시면 분명히 얻어가시는 게 있으실 겁니다. 필요하신 부분만 이렇게 쓱쓱쓱쓱 검색해보시는 것도 좋고요. 라디오처럼 꾹 들어보시면 정말 얻으실 수 있는 것들이 많을 거라 생각합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오늘 멘토링 참석해주실 분의 이름은 공대님인데 한번 인사 나눠볼게요. 공대님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우선 저는 오늘 대학원 연구실 선택 관련해서 준표님의 의견이 궁금해서 멘토링을 요청드렸습니다. 대충 뭐 어느 학교인지 밝힐 필요 없고 무슨 과에 몇 학년 뭐 이런 거 좀 얘기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저는 기계과 이제 4학년 졸업학기를 앞두고 있고 그리고 뭐 관련된 지금 내용을 말씀드리면 될까요? 아니요. 이 정도만 일단 그 전에 뭐 일단 4학년 졸업학기시고 뭐 저를 어떻게 알게 되셨어요? 저는 사실 멘토링을 두 번이나 받아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요? 멘토링 받으신 적이 있어요? 네. 언제 받았을까? 연수로 치면 벌써 한 재작년. 한번 받고 작년에 한번 받고 이랬던 것 같아요. 그래요. 혹시 어떤 내용이었는지 대충 기억나세요? 맨 처음은 이제 저도 사실 근데 그 영상을 다시 본 적은 없어서 되게 어떤 영상으로 올라왔는지 모르겠고 하나는 네. 편입 관련된 거였고 하나는 그 인턴이 합격했는데 이제 학교 수업 때문에 어떻게 선택을 해야 될지 이런 거에서 그래요. 좀 알겠습니다. 뭐 네, 제가 또 워낙 공대라는 이름이 또 워낙 많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모르는데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면서 기억이 나면 좋겠네요. 일단은 사연을 올려주신 건 아니시죠? 네네네. 한번 그럼 어떤 내용인지 한번 들어볼까요? 질문 편하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선 오늘 사실 저 사연을 좀 미리 준비를 못한 게 저도 당장 이제 명확하게 제 머릿속에서도 이제 정립이 되지 않는 그런 것 같아서 아 괜찮습니다. 네. 우선 저는 대학원 진학을 결심하고 나서 이제 흔히 말하는 SPK 대학원 위주로 연구실을 컨택을 하고 면담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제가 컨택한 분야 자체가 좀 제가 100% 선호하지 않는 분야로 컨택을 하게 됐었어요. 왜냐하면 그 분야가 사실 제가 작년 진행했던 프로젝트와 관련된 분야였고 저는 단편적으로 SPK면은 어느 정도 연구 스펙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연구 스펙을 가지고 있는 거는 이것밖에 없으니 일단 이 관련된 걸로 지원해보자. 플러스 학교 이름을 보고 컨택을 해봤던 것 같아요. 근데 본인이 그 분야를 별로 안 좋아하는, 그러니까 과거에 했던 프로젝트를 그렇게 하고 싶어 하시진 않는 상황인가 봐요? 근데 사실 그 프로젝트를 하면서 되게 뭐 재미도 있었고 그것 때문에 그치. 대학원 진학을 결심하게 된 거긴 한데 이게 거기서 더 나아가서 이거를 석사 혹은 그 이후에 박사까지 진행을 만약에 하게 되는 거는 조금 힘들지 않을까라는 반신반의한 생각에 그래도 다른 연구실보다는 이 주제를 가지고 가는 게 할 말이 있을 것 같아서 좀 선택을 해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게 어떻게 됐어요? 그 두 군데를 컨택을 해봤는데 한 군데는 사실 이거는 프로젝트랑도 관련이 없었고 네. 그냥 진짜 약간 첫 컨택이기도 했고 약간 시험 삼아 그래도
그래도 나름 관심 분야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컨택을 하게 돼서 되게 잘된것 같아요. 네. 그 하나는. 그리고 두 번째도 이 제가 프로젝트 관련 분야 이 연구실도 완전 뭐 당연하게도 흔쾌히 막 그래 너 너무 좋다 이런 식으로는 말씀 안 하셨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제가 지금 상황에서 어떻게든 어필을 더 하면 가능성이 보일 것 같은 그런 뉘앙스를 주시긴 했습니다. 왜냐면 영어 성적을 따고 보자라든지 네,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요?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뭐 답은 정해져 있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이 분야를 하고 싶으면 밀고 가는 거고 아니면 마는 거고 이런 상황인데 네, 어쨌든 지금 그 컨택 관련된 상황은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질문의 요지는 제가 이렇게 적었는데 네. 100% 선호하지 않는 연구 분야라도 SPK 대학원이라면 갈 만할까? 요거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이거죠. 네, 그런 류의 질문인 것 같습니다. 고민인 것 어쨌든 선택하냐 안 하냐. 그러니까 자기가 100% 선호하지 같습니다. 않는 연구실이긴 한데 이게 SPK라고 하는 장점, 그러니까 이게 연구실을 선택하는 과정에서 연구실 선택에 있어서 장점과 단점이 지금 있는 거잖아요. 장점은 이제 SPK라는 높은 랭킹이 있는 거고 단점은 내가 이제 완벽하게 선호하지 않는 이제 본인이 선호하지 않는 그 분야라는 건데 이런 것들 제가 기억이 날 수가 없는 게 너무 지금 정보가 없어서 혹시 학교가 어딘지를 저한테 채팅으로 좀 알려주실래요? 대략적으로 뭐좀 파악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예, 학교만 좀 알려주십시오. 예, 지금 줌에는 아마 본인밖에 없기 때문에 그냥 저한테 메시지를 보내주셔도 될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뭐 대충 뭐 어느 학교인지는 좀 알아야 뭐 대충 그래도 뭐 통계적으로라도 판단을 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좀 여쭤보는 건데 이렇게 크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어제 답은 정해져 있고 아 이렇구나. 학점은 얘기해도 되죠? 얘기해도 될까요? 학점은? 학점은 되게 좋으세요. 4.2래요. 이게 되게 좋으시고 요것만 좀 할게요. 요거에 대한 답은 사실 좀 저는 정해져 있어요. 제가 많이 했던 멘토링이기도 하고 아마 제가 어떻게 얘기할지는 아실 거예요. 근데 제가 좀 궁금한 건 이게 두 군데 중에 한 군데가 진행이 됐다. 그다음에 다른 한 군데도 어필하면 될것 같다라고 하는 게 어느 수준으로 잘 됐다 안 됐다를 판단하는 거예요? 지금 이미 늦지 않았나요? 그러니까 언제 입학하시는 거예요? 여름 반. 그러면은 지금 아직 지원을 안 하신 상태에서 컨택만 된 상황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솔직히 얘기하면 제가 봤을 때는 그냥 붙고 나서 고민해도 될 문제 같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어차피 본인이 SPK 대학원에 컨택을 했잖아요, 이미. 그럼 이미 했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는 정석인 방법을 기준으로 봤을 때 다른 교수님한테 하기는 힘들어요. 왜냐면 이미 대학원에서 컨택이 되고 있는 교수님이 계시니까. 그 내용이 다 끝나고 나야 뭐 이게 되든 안 되든 끝나고 나야 그 다음에 본인이 다른 교수님한테 컨택을 할수 있는데 일단은 SPK 중에 두 군데가 컨택이 됐잖아요? 그럼 일단 그게 어떻게든 붙든지 안 붙든지를 선택이 돼야지 뭐 얘기가 되는 건데 아직 본인이 컨택이 잘된것 같기만 하고 뭐 됐다 안 됐다가 없어요. 아직 지원도 안 했으니까. 그쵸? 그래서 참 이거는 일단 합격을 하고 나서 고민해도 될 문제긴 한데요. 하나만 더 물어봅시다. 어차피 저만 알면 되니까. 컨택한 첫 번째를 A라고 하고요. 두 번째를 B라고 하겠습니다. 요 A라고 하는 데에 연구실 링크랑 B라고 하는 데에 연구실 링크를 저한테 보내주세요. 저만 볼 거예요. 그러면 그걸 네, 바탕으로 얘기를 할수 있을 것 같아요. 뭔 말인지 알겠죠?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근데 이렇게 참 멘토링 해주면 기분이 좋을 것 같아. 왜냐면 저도 멘토링을 참 받고 싶거든요. 아니 당연히 저는 이제 뭐 진로 관련한 멘토링이 아니라 나는 난 유튜브 멘토링을 좀 받고 싶어. 유튜브를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는지를 한번 받고 싶거든요. 왜냐하면은 저는 전체 유튜브를 되게 잘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구독자 수가 이렇게 천천히 느는 것도 이렇게 찐 팬들을 느는 거니까. 그래서 요즘 보면은 유튜브 이렇게 막 멘토링 해주고 컨설팅 해주는 그런 사이트 가면은 되게 저도 받고 싶은데 아 좀 그래 뭐 받기도 좀 그렇고 근데 이렇게 해주는 사람이 있으면은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라도 고민되는 거 있으면 그냥 오세요. 그래서 지금 A라고 하는 데가 하나가 있고 B라고 하는 데가 하나가 있는데 그 A가 아래입니다. 네, 그 B S P K니까 어쨌든 하나는 안 했네. 하나는 조금 이제 본인이 좀 신중하게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내가 이거는 또 그 개인 정보 때문에 좀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A라고 하는 학교 웹사이트를 지금 보고 있어요. 아 그 처음에 보낸 게 이제 B. 아 처음에 보낸 게 B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A부터 얘기합시다. A를 얘기할게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보낸 게 A인데 이게 지금 좀 잘 된 것 같아. 근데 이게 이 학교에 가실 거예요? 그 사실 A라고 하는 분야는 네 너무 제 분야가 아닌 것 같아서. 그래서 지금 말씀드렸던 어쨌든 고민하고 있는 거는 B를 하냐 아니면 더 제가 더 선호하는 사실 그 B는 이제 소음 진동 관련 연구실이잖아요. 아 그거 얘기해도 돼요? 괜찮지 않아요? 아니 나는 다 얘기해도 되지. 네, 네. 본인이 괜찮냐의 문제지. 네, 네. 아, 뭐 본인 얘기했으니까. 잠깐만요. 그 전에 이거부터 좀 깔고 갑시다. 일단 A만 잠깐 얘기할게요. 그 A가 지금 보고 있는데 A라고 하는 이게 본인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컨택은 잘 진행된 것 같은데 연구 분야가 너무 안 맞는 것 같다라고 하셨잖아요. 그럼 애초에 왜 컨택했어요? 아, 그러니까 물론 이해는 돼. 본인이 했었던 거랑 이게 되는데 그래도 이거를 컨택을 했단 얘기는 어쨌든 학교 랭킹이라고 하는 장점이 본인이 선호하지 않는다는 그 단점을 이기니까 했다는 거라고 저는 이해하거든요. 그건 전 나쁜 전략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개인적으로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되게 싫으면은 이거 하기 싫을 텐데 한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그 정말 네네. 정말 싫냐 이 말이에요. 진짜 싫으냐 이 연구 분야가. 저는 사실 처음에 좀 사실 논문까지 여러 개 읽어서 그 컨택 메일도 정말 잘 정리해서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마음이 없었으면 왜 그렇게까지 했냐 이런 생각이 저도 들긴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그 분야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준표님이 매번 말씀하시는 거지만 이 4대 역학하고 뭐 제어 이런 쪽으로 큼직큼직하게만 설정해라. 네. 거기서는 이제 큰 틀에서 선택하라 이런 말씀을 듣고 저는 뭔가 좀 너무 크게 생각했다고 해야 될까요? 뭔가 그래서 아 이것도 뭐 가서 공부하면 되겠지 이런 분야까지 네. 좀 컨택을 하려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원하는 분야 네 얘기하십시오. 아 네네 네, 말씀하세요. 아 이거 왜 그런 얘기를 드리냐면은 지금 보내주신 A랑 그 B랑 좀 성격이 많이 달라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네. 이걸 얘기하려면 요걸 해야 되는데 저 요 얘기하기 전에 그럼 요거부터 좀 합시다. 그 대학원을 가는 이유가 뭐예요? 본인이 생각하는 진로가 뭡니까? 그러니까 취업이에요? 아니면 뭐 아카데미아를 좀 고민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대학원 일단 해보면 좋겠다 이런 거예요? 저는 석사를 하고 박사도 해외로 나가보고 싶은 생각이 있어요. 아 박사를 해외로 나가고 싶은 생각이 있어요? 네. 아 그래요? 이거 좀 왜요? 굳이 왜? 우선 해외 그 목적 그 이후의 목적 자체는 해외 취업이 될 것 같은데 뭐 정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거는 사실 제가 원래부터 교환학생도 다녀오고 하면서 이제 뭐 해외에서 일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이제 그 연구해보고 싶다라는 생각도 들기 시작하면서
뭐 해외 박사를 좀 생각하게 된것 같아요. 근데 이제 뭐 확신은 들진 않는데 어쨌든 석사하면서 어느 정도 괜찮다면 박사도 도전해보고 싶은 생각입니다. 오케이, 그 알겠어요. 그러면 어쨌든 제가 이거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었어요. 왜냐하면 본인이 A라고 하는 거랑 B라고 하는 연구 분야를 봤을 때 이게 약간 취업 테크인지 아니면 연구 테크인지가 좀 다른 분야라서 제가 물어봤는데 생각보다 지금 박사까지 할 마음이고 지금 심지어 미국 박사를 생각하고 계세요? 그러면은 미국 박사를 고민하고 있고 어쨌든 그 이후의 삶은 뭐 취업이 됐든 뭐 연구자가 됐든 그건 뭐 본인이 모르겠지 당연히. 그럼 거기까지는 치고 A라고 하는 데랑 좀 컨택이 잘 됐다고 했으니 내가 궁금한 건요 교수님이 석사로 들어가고 싶고 본인이 미국 박사를 희망한다까지가 알고 있는 상황이에요? 아니면 몰라요? 우선 석사로 진행 여쭤본 것도 맞고 석사도 TO가 있다 이런 식으로 답변해 주셨어요. 아, 석사 TO로 그리고 물어봤어요? 오케이. 그리고 미국 박사에 관해서 뭐 제가 들어가자마자 박사를 준비하겠다 이렇게 말씀은 안 드렸던 것 같아요. 근데 일단 석사로 들어갈 거를 기반으로 컨택을 한 거는 맞죠? 뭐 거기서 내가 뭐 박사는 미국에서 할 거고 뭐 이런 얘기는 안 했지만 일단 석사로 한건 맞는 거죠? 오케이, 잘했어요. B는요? B는 사실 유학 이것도 석사로 아, 말씀드렸고 이것도 석사로 한 똑같이 거예요? 유학은 유학에 대한 생각은 얘기 안 하고. 아, 오케이. 좋아요. 거기까지는 잘했어요. 왜냐면은 뭐 내가 봤을 때 본인 나름대로 생각은 이고 교수님은 막뭐 다른 생각하고 있어가지고 동상이몽이면 안 되니까 내가 그래서 물어본 거고. 일단 A라고 하는 리서치는 뭐 그렇게 나쁘 그냥 재밌는 연구예요. 뭐 그냥 뭐 재밌는 연구예요. 뭐 이게 뭐왜 싫은지는 좀 얘기를 해봐야겠지만 한번 얘기해 볼래요? A라는 연구가 왜 싫은 것 같아요? 뭐 무슨 연구인지를 얘기를 못 하겠지만 그래도 왜 싫은 것 같아요? 이 연구 분야가? 사실 이게 연구 어떤 그 특정 분야로 들어가기 전에 제가 컨택을 하고 나서 연구실도 방문하고 나서 이 연구실 대학원에 들어가게 되면 그 관련된 심화 과목들이 있잖아요. 네. 뭐이그 과목들에 있어서 뭐 고체 과목을 듣게 될것 같은데 네. 그런 과목들 자체가 제 코스를 들을 때 별로 흥미가 안 생길 것 같은 느낌이 나요. 아, 약간. 과목 자체가 별로 좀 그래서, 이렇게 친근감이 없는 과목들이구나.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아예 과목 자체도 마음에 안 드는데 이걸 하는 게 맞나? 솔직히 A에 있어서는 A 분야는 아예 최근에 생각을 아예 안 하고 있었어요. 본인이 도대체 무슨 연구를 했는데요? 학부 연구 때 프로젝트 한 거는 뭐예요? 대략. 아, 그거는 이제 B랑 관련된 거였어요. 아, 근데 그럼 A는 왜 지원한 거예요? 아까 보니까 프로젝트랑 관련이 있는 데를 지원한 거라고 얘기하셨잖아요. 아, 네네, 그거는 B인데 A는, 사실 제가 제일, 제 나름대로 좀 전략적으려고 좀 최대한 제 가능성이 있을 것 같은 사대생이 많은 연구실을 제가 골랐던 것 같아요. 아, 아까 이 A라고 하는 연구실은 좀 전략적으로 타대생이 많은 데를 한 거다. 왜 그렇게 했어요? 너무 뜬금없잖아요. 이게 무슨 전략이에요? 그러니까 타대생이 많으면 본인이 좀더 입학하기 쉬울 수도 있겠다라는 게 본인의 로직이에요? 제가 그러니까 그때 제가 뭐라고 뭐 하는 건 그, 아니에요. 뭐라고 하는 건 네네네. 아니에요. 얘기를 생각을 우리 같이 이렇게 그 뭐지 한번 검토를 해보자는 거예요. 이게 지금 뭐 나쁜 건 아니니까. 내가 지금 이해가 안 가가지고. 그러니까 아까 난그 이해해. 그러니까 아까 본인이 이제 학부 연구 때 했던 프로젝트를 뭔가 이렇게 스펙처럼 해서 거기에 관련된 걸로 하면은 내가 완전히 좋아하는 연구 분야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뭐 랭킹으로 내가 장점을 그 커버할 수 있다고 하면 내가 한번 해볼 만하겠어라고 하는 거 완전히 이해를 했어요. 근데 또이 A라고 하는데 지금 또 물어보니까 그게 아니라 아예 그냥 완전히 상관없는 연구실인데 그냥 전략적으로 타대생이 많은 연구실을 선택했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제가 이해한 게 맞아요, 여기까지? 그럼 이건 제 생각엔 이건 이해가 안 돼요. 왜냐하면
타대생이 많다고 해서 본인의 입학 확률이 높아지 본인이 물론 타대생이긴 하지만 입학 확률이 높아질 거라고 하는 거는 그렇게 상관성이 없어 보이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그냥 그 본인이 조금 더 갈 수 있을 법 마음에 드는 연구 분야를 선택했으면 좋았을 텐데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뭐 제가 존중할게요. 오케이. 거기가 좋습니다. 뭐 그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죠. 그럼 요거를 한번 얘기해 볼게요. 연구실 심화 과목 자체가 친근감이 안 느껴지니까 조금 내가 이거를 연구 분야까지 좋아할 수 있을까 없을까라고 얘기하셨는데 제가 지금 이 연구실을 좀 들어가 보니까 이 교수님께서 교신 저자로 쓴 논문 있지 않습니까? 요거를 쭉 보면은요. 이분은 그 특정 과목을 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냥 다 하시는 분이거든요. 융합을 하세요. 그냥 융합에 멀티피직스 뭐 이런 걸 하세요. 내가 봤을 때는 그냥 키워드를 얘기하면 멀티피직스예요. 이분은 뭐 다 하세요. 뭐 그냥 핫한 건 다 하시는 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솔직히 얘기하면 본인이 연구 분야가 안 맞는다고 얘기하긴 좀 힘들어요. 왜냐하면 다 하니까 이분이. 그러니까 본인이 예 네, 얘기하십시오. 뭐가 생각했던 논문을 읽으면서 그 교수님과 그때 잠깐 얘기하면서 느꼈던 게 고체하고 기계 재료를 가장 많이 쓰게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셔서 그렇죠. 그래서 저는 뭐 당연하게도 그 뒤에 그 관련 후속 과목들을 공부하게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닐 왜냐하면 이분은 유체도 하잖아요. 이분은 유체도 있고요. 로보틱스니까 제어도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생산 뭐 3D 프린팅이나 뭐 이런 거 뭐 패브리케이션도 있으니까 이거는 실험 기법 소프트 스킬도 작용하고 이거는 내가 봤을 때는 그 연구실에 물론 연구실에서 배우는 심화 과목 자체를 잘 이해하는 게 연구에도 도움이 되겠죠. 아무래도 연구실에서 지정한 과목들이니까. 근데 이 연구는요 굉장히 실험 기반이기 때문에 우리가 꼭 학점 높다고 해서 실험 잘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내가 봤을 때는 그렇게 과목하고 상관이 없어 보여요. 그리고 심지어 이 연구실은 뭐 광학도 하는 것 같고요. 뭐 유체도 하는 것 같고요. 그냥 멀티피직스 다 해요. 그래서 오히려 본인이 생각한 그 프로세스 로직이 이 연구실 관련 심화 과목 자체가 마음에 안 들기 때문에 내가 이 레벨에서 적응을 못할 거다라고 생각한다는 건 오히려 잘못될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틀릴 수도 있어요. 오히려 좋아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반대로. 근데 예를 들어서 본인이 이 랩에서 융합 이쪽을 많이 하니까 뭐 화학이나 이런 실험이나 뭐 이런 걸 싫어한다. 그러면은 안 맞을 수 있죠. 근데 본인이 얘기했던 그 포인트 고체, 기계, 재료와 같은 심화 과목 자체가 나랑 안 맞을 것 같기 때문에 이 연구실이 안 맞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좀 아닐 수 있을 것 같아요. 내 생각에. 오히려 맞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에요. 근데 본인이 무슨 프로젝트 하게 될지는 알아요? 아, 제가 만약에 입학을 하게 되면 네, 여기 보면은 뭐 광학도 있고 뭐 패브리케이션도 있고 뭐 로보틱스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아니, 제가 입학하고 나서 어떻게 뭐가 그건 모르고 제가 조직인 건데 모르는. 제가 봤을 때는 맞을 수도 있어요. 오히려. 그리고 오히려 이런 연구실을 가면 오히려 본인이 논문을 한두 개라도 좀 빨리 써서 박사 유학 갈 때 득을 볼 수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봤을 때. 근데 뭐 이 연구실이 뭐 그렇다고 해서 엄청 펀더멘탈을 하는 연구실은 아닌 것 같고 논문은 꾸준히 쓰시는데 논문이 질이 또 뭐 엄청 뭐 그래도 뭐 좋은 데를 좀 쓰긴 하시는구나. 그래도 이 정도면 뭐 우리나라에서 잘하는 거지. 잘하지. 예. 뭐 이 정도. 근데 뭐 조금 뭐 그렇게 뭐 엄청 무슨 뭐 빅페이퍼를 쓰는 펀더멘탈한 랩도 아닌 것 같고 그냥 적절하게 이런저런 스킬들 많이 배워서 논문 좀 한두 개 써서 유학하기에는 굉장히 좋은 랩이기는 해요. 이 랩은 내가 봤을 때 뭔 말인지 알죠? 내가 얘기하는 게 뭔 말인지 알죠? 네. 이게 되게 펀더멘털한 거고 티오리를 하고 이러는 거면 예를 들어서 이런 거라고 합시다. 이 랩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CFD 랩인데 거기는 막 이론을 기반으로 논문을 막 쓰고 그러는데 본인이 그 심화 과목을 보니까 이게 내가 공부하기 싫어. 그러면 나라면 이제 막았을 것 같거든요. 하지 말라고. 근데 이 랩은요. 솔직히 학부 인턴을 시켜도 잘할 랩일 것 같아서 오히려 박사 갈 때 좋을 수 있어요. 근데 단점은 뭐냐면은 이런 융합 연구를 하게 되면 본인이 어쨌든 그런 연구를 하는 미국 박사로 가게 될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저한테 다시 한번 얘기해 주세요. 이게
이 연구실에서 하는 이 연구 분야 자체가 마음에 안 드는 건지 아니면 진짜 그 분야 연구실에서 얘기하는 심화 과목 자체가 마음에 안 들어서 싫다고 했었던 건지 그걸 다시 한번 얘기해 줄래요? 이 분야 자체가 재미없어 보여요? 우선 말씀드렸던 건 심화 과목은 제가 큰 흥미가 없는 건 맞는 것 같고 그래요? 그런 실험에 있어서도 솔직히 좀 제가 아, 좀 모르고 컨택을 했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아까 논문도 읽어서 뭐 했다면서요. 그 정도면 뭐 안 거지 사실은. 근데 아 그렇게 싫은가 보네 얘기하는 걸 들어보니까 그렇죠. 네네 그래서 사실 A는 좀제 선택에서 좀 제외가 됐었던 상황이었어요. 그럼 A는 버리시면 돼요. 뭐 죄송합니다 못할 것 같습니다라고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이거는. 뭐 어쨌든 본인이 간다라고 뭐 확답한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이거는 그냥 못 가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됩니다. 어차피 지원도 안 했으니까 그렇죠? 근데 기왕 할 거면 좀 잘했으면 좋았을 텐데 왜냐면은 기왕 할 거면 깔끔하게 좀 기왕 할 거면 좋은데 맞는데 하지 그랬어요. 그렇죠? 나좀 반신반의하면서 첫 컨택이니까 한번 해볼까라는 생각이 좀 했던 것 같아서 주필 그래. 말대로 좀 신중하면 좀 좋았을 텐데라는 생각이 처음부터 드는데. 제가 제일 원하는 분야를 했으면 좀 좋았을 것 같은데 근데 뭐 이해는 돼요. 이해는 돼요. 이해는 되는데. 오케이. 뭐 대충 그 정도로 하고요. 그럼 B라는 연구실을 좀 봅시다. B는 굉장히 성격이 달라요. 학교도 물론 다르고 뭐 성향이 굉장히 다른 연구실이에요. 아까랑은 완전히 다른 연구실이고 이런 랩은 사실 굉장히 클래시컬한 랩일 확률이 높고 일단은 리서치 탭을 좀 눌러서 무슨 연구를 하는지 좀 볼게요. 자, 본인이 일단은 학부 연구생이든 과거에 했던 프로젝트든 했었던 연구는 이쪽이었어요? 네, 좀 비슷한 분야였습니다. 그러면은 이 레이 연구인데 본인은 일단 그 연구는 하기 싫다면서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펙이 조금이라도 연관되면 가능성이 높을 거라고 생각해서 지원을 한 거라고 했는데 이 연구실에서 하는 연구는 본인이 마음에 들어요, 안 들어요? 아니면 모르겠어요. 솔직히 100%는 마음에 안 드는 것 같아요. 100%는 마음에 안 든다. 뭐가 마음에 드실까? 그게 좀 모르겠네. 어떤 과목 주요 과목이 있잖아요. 여기서 배우는 그 과목을 했던 기억을 떠올려 봤을 때 괜찮은 것 같아서 아니, 근데 그 받아보고 과목으로 판단하는 거는 굉장히 뭐 좋은 뭐 지표 중에 하나인데 그게 절대적이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CFD 랩을 선택할 때 내가 유치역학을 너무 좋아했어. 그럼 뭐 CFT 해도 되죠. 그리고 내가 예를 들어서 무슨 뭐 바이오 뭐 이런 뭐 마이크로 플루이딕스 하는 랩을 컨택을 할 때, 내가 옛날에 그 바이오 과목이랑 뭐 이런 거에 관심이 많았고 또 유체도 좋아하고 이런 패브리케이션도 좋아해. 뭐 그럼 선택할 수 있겠죠. 근데 그거 이전에 들어가야 되는 거는 그 연구가 마음에 들어야 된다는 건데 자꾸 연구랑 왜이 랩에서 가르치는 내용을 연관시키려고 하는지 잘 모르겠거든요. 자, 일단은 내가 봤을 때는 그 심화 과목 자체는 별로 고민할 여지가 아닌 것 같고 왜냐면은 뭐 내가 만약 본인이 이 연구가 뭔지를 모르겠다라고 하면은 대충 이 연구실에서 요구하는 그 심화 과목이 뭔지로 판단해 볼 수는 있는 건데 우리는 지금 연구실 좀 보고 있고 내가 지금 이 연구 뭐 하는 건지 뻔히 보이니까 제가 얘기해 볼게요. 일단 물어볼게요. 이 연구실, 이 B라고 하는 연구실에서 하는 연구 분야, 심화 과목을 떠나서 좋아요, 안 좋아요? 공부해보고 싶어요? 큰 의미가 없는 것 흥미가 없는 것 같아요? 같아요. 네, 이 분야를 만약에 석사까지만 하고 졸업을 해서 바로 취업을 한다는 게 목적이면 정말 뭐100% 갈만할 것 같은데 네. 그게 뭐이 분야로 또 박사까지 하게 될거 생각한다면 그게 매력적이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럼 하면 안 되지 뭐. 이거 뭐 애초에 이거면 하면 안 됐었던 거예요. 오케이. 그럼 또둘다 지원하지 마십시오. 어차피 뭐둘다 아무 아직 된 것도 없으니까. 제가 아까 처음부터 말씀드렸지만 합격했으면은 좀더 진지하게 고민해 봤으면 좋고 제가 좀더 계속 체크를 해본 건데
내가 봤을 때둘다 본인은 별로 관심이 없네. A랑 B랑 열심히 연습은 한번 해봤는데 어쨌든 본인이 가고 싶은 랩이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럼 뭐 과감하게 그냥 죄송합니다 못 가겠습니다 이러면 되죠 뭐. 어쩔 수 없지 뭐. 네. 괜찮아요.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본인이 잘 뭘, 뭐 어떻게 사람이 처음부터 완벽하나. 뭐 그럴 수도 있는 거죠. 이거는 그냥 죄송합니다 못갈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고 어차피 교수님들도 본인에게 지금 오퍼를 준게 아니잖아요. 뭐 TO를 본인으로 할당했다든가 본인이 지금 이 학교에 지원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굳이 뭐할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넘어가면 될것 같고요. 이해되세요? 제가 얘기한 부분이? 요거에서 뭐 납득이 안 되거나 뭐 기분 나쁘거나 뭐 그런 거 없으시죠? 아니, 기분 나쁜 거 전혀 없고, 사실 저 스스로도 이거를 준비님한테 여쭤봐도 되나, 어차피 제가 아니, 생각해서 제가 여쭤봐도 여쭤봐도 되는 건데. 좋지. 이거 되게 좋은 거를 저한테 질문해 주신 거예요. 왜냐면은 하나하나 체크를 했잖아요. 제가 봤을 때는 일단 본인이 얘기한 것 중에 뭐 심화 과목을 기반으로 선택을 하는 거라든가 참고를 하는 거라든가 뭐 타대생이 많은 연구실 이런 거는 내가 봤을 때 하나도 의미가 없어요. 이런 걸로 보지 마십시오. 왜 이런 걸로 보세요? 그러니까 사람이 어떤 뭐 내용을 분석하거나 어떤 거를 뭐 이해를 하려고 할때 제일 그 중요도가 높은 순서의 파라미터로 보면 되는데 그냥 제일 밑에 있는 거를 기반으로 해서 선택을 해버리니까 결국은 본인이 마음에 드는 게안 나왔잖아요. 내가 봤을 때는 이것도 물론 뭐 심화 과목을 보면서 연구실을 이해하는 것도 당연히 관련성이 있을 수 있고 타대생이 많은 연구실을 또 고민해 보는 것도 당연히 관련성이 있을 수 있고 또 도움이 될수 있는데 내가 봤을 때는 대학원 선택 기준에 있어서 최하위의 몇 가지 그냥 팁이나 아니면 뭐 이런 정도의 내용을 갖고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니까 이게 지금 영양가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의미가 없고요.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래서 좀 다른 연구실 고민하고 있는 게 있으세요? 지금 제가 졸업학기라고 말씀드렸었는데, 네. 우선 제가 원하는 분야에서는 제어 쪽으로 희망하고 있는데, 네. 그런 분야에서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스펙이나 연구 경험이랄 게 없어서, 그게 뭔 상관이에요? 최대한, 그것도 짚고 넘어가자. 자, 본인이 학부 연구생 때 했죠? 얼마나 했어요? 몇 년, 뭐, 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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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몇 년부터 했어요? 사실 학부 연구생으로 하진 않지만 그 연구 경험이라고 내세울 게한한 학기 정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연구 경험이란 게뭐 언제부터 언제예요? 2000몇 년부터? 7, 8월부터 2023년? 8월부터 네, 이어지고 있습니다. 7월부터 언제까지? 지금까지? 네. 뭐 했는데요? 소음 관련 네? 이제 소음 관련 실험이었어요. 소음 관련 실험? 이게 무슨 연구인데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학부 연구생은 아니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뭐 네네네. 그러니까 어디에서 뭐 연구를 하는 거예요? 제 학교에서 수업 시간 동안 진행하는 졸업 프로젝트로 했습니다. 하고 학교에서 하는 졸업 프로젝트예요? 이거는 누구나 다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죠. 근데 그거를 본인이 소음으로 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본인이 소음을 좋아해서 선택한 게 아니었나 보네요, 졸업 프로젝트를 할 때? 네. 근데 결국은 어쨌든 소음 관련된 걸 했고 이게 본인의 어떻게 보면은 유일한 연구 경험이기 때문에 어쨌든 다른 학교도 SPK로 만약에 석사를 한다고 하면 소음으로 하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신 거네요. 그런 생각으로 이제 B 분야로 컨택을 하게 됐던 것 그렇죠. 근데 보니까 뭐 말이 안 되는 게 본인 스스로도 느껴지죠, 지금. 뭔가 이상하죠. 왜 꼬인 줄 알아요, 이게? 왜 꼬였는지 알아요? 거기에서 로직이 틀렸어요. 어디서 틀렸냐면은 꼭 관련 분야에서 연구 경험을 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왜꼭 그렇게 생각하세요? 연구가 무슨 소음 연구랑 CFD 연구랑 재료 연구랑 바이오 연구가 달라요? 그렇게 생각해요, 본인이? 아니잖아요. 연구는 다 똑같아요. 어떻게 본질적으로 보면은 연구 활동이라는 거는요, 사실 보면요. 뭘 얘기하는 거냐면은 본인이 공부를 해서 지식을 얻고 아이디어를 생각해내고
이거를 가설을 설정한 다음에 이 가설을 설정하기 위한 적절한 실험을 계획하고 그다음에 실험을 수행하고 그 수행한 데이터를 분석을 하고 분석한 걸잘 정리해서 보고서를 작성하고 이 일련의 과정이 그리고 보고서 작성해서 논문이 나오면은 다른 사람들 앞에서 발표를 하고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이거거든요. 이게 소음이든 CFD든 바이오든 무슨 뭐 컴퓨터 시뮬레이션이 이게 다른가요? 안 달라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애초에 본인 생각 자체가 내가 어쨌든 뭐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졸업 프로젝트를 소음으로 하게 됐는데 이게 마음에 안 들어. 괜찮아요. 어쨌든 본인이 이걸로 그냥 뭐 프로젝트를 하면서 연구 비슷한 경험을 해봤으니까 이걸로 얘기하면 되고 본인은 왜 소음이라고 하는 연구라든가 본인이 학부 때 이러이러한 경험을 했는데 이게 왜 실제로 네가 지원하려고 하는 그 연구실의 동기로서 연결이 되는지를 설명을 잘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본인이 그 설명할 자신이 없으니까 그냥 비슷한 거를 엮은 거거든요. 뭔 말인지 알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저도 석제 얘기를 들어드릴게 제가 뭐라 하는 게 아니라 저는 충분히 이해해요. 그리고 우리 공대님과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되게 많을 거라고 생각하고 저는 오히려 이러한 얘기들을 할수 있어서 저는 너무 기뻐요. 근데 제가 똑같은 예를 들어드릴게요. 비슷한 예를. 제가 석사 때뭘 했냐면은 뭐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프로틴이라고 한 단백질의 몰레큘러 다이나믹 시뮬레이션이라는 걸 했어요. 이게 말 그대로 정말 바이오 재료에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바이오라는 컨셉이 있고 시뮬레이션이라는 컨셉이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거를 해보니까 시뮬레이션을 해보니까 나는 시뮬레이션 말고 좀 실험을 배워보고 싶었던 느낌이 들은 거예요. 반대로 박사 때 만약에 하게 되면. 그리고 바이오를 해보니까 이게 너무 우리나라에서 취업도 안될것 같고 이게 좀 바이오라는 게 재미는 있는데 내 평생 커리어로 가져가기에는 좀 뭔가 리스크가 있다는 생각이 좀 들었던 거죠. 그래서 기왕이면은 같은 재료를 연구하는 연구실이긴 했지만, 재료 관련 연구실이긴 했지만, 같은 재료 관련이라고 하더라도, 기왕이면은 조금 더 인더스트리에 관련이 돼 있는 재료이면서, 그리고 시뮬레이션이 아니라 좀 실험이랑 관련돼 있는 거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면 이게 정확하게 반대잖아요. 인더스트리얼이라고 하는 거가 지금 바이오라고 하는 어떤 기초 과학 연구랑 되게 반대되는 의미이고 시뮬레이션이라고 하는 것도 실험이라는 거랑 되게 반대되는 의미잖아요. 근데 저는 어떻게 폴리머라고 하는 인더스트리얼 매테리얼스의 익스페리먼트 하는 연구실로 붙었을까요? 모르겠죠. 그걸 연결해 놓는 게 키예요. 역량이에요, 그게. 근데 모든 연구자들은 결국은 말도 안 되는 거를 말이 되게끔 연결하는 창의성과 로직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걸 연습하는 게다 연구자가 되는 일련의 과정이에요. 근데 본인은 그냥 심플했던 거예요. 졸업 프로젝트 때 소음을 했고 소음을 했으니까 소음 연구실도 지원을 해야지라는 심플한 로직으로 갔어요. 근데 이건 가장 쉬운 길을 선택했지만 따지고 보면 되게 어려운 길이었어요. 왜냐면 본인이 소음을 안 좋아하기 때문에. 그럼 여기서 본인이 해야 되는 역량 그리고 키로 지금 배워야 되는 그 포인트는 뭐냐면은 본인이 소음이라고 하는 졸업 프로젝트를 했는데 내가 왜 C라고 하는 연구실로 지원을 하게 됐는지를 풀어야 돼요. 이제 그거는 이제 본인 능력이고 본인의 기술인 거죠. 근데 그걸 많이 고민을 해서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거죠. 어찌 됐든 간에 소음이라고 하는 연구 프로젝트를 했기 때문에 내가 무조건 소음이라고 하는 연구실로 가야지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1차원적인 생각이었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뭔 말인지 알아요? 일단 여기까지 질문이 있어요? 질문이 있어요? 질문 없습니다. 질문 여기까지. 없어요? 내가 좀더 질문 얘기해 없습니다. 줄게요. 연구 활동이라고 하는 건 똑같아요. 그런데 왜 사람들이 이게 왜 여러분들이 그렇게 착각을 하는지 내가 알려드릴게요. 이게 여러분들이 잘못이 아니야. 왜냐면 왜 사람들이 그 대학원 입학에 있어서 자꾸 학부 연구생이니 논문이니 뭐 이런 거를 왜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알아요? 이게 사람들은 이렇게 좀 단순해서 그냥 주위에 케이스를 많이 봐서 그래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친구 중에 학부 인턴 한 2년 하고 논문 한뭐 하나 썼는데 SPK 갔다. 뭐 이런 케이스를 본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런 케이스를 딱 보면은 사람들이 어떻게 느끼냐면은 아 SPK 가려면
인턴도 하고 논문도 써야 되는구나. 그리고 대부분이 솔직히 이 논문 써서 갔을 때 예를 들어서 이게 예를 들어 로보틱스 논문이었다고 쳐볼게요. 그럼 당연히 SPK 어디로 갔겠어요? 뭐 대부분 로보틱스로 갔겠죠. 그러니까 아 이게 인턴을 또 하고 논문도 써야 되고 이게 분야 관련 분야의 적합성 이걸 이제 우리가 이제 리서치 핏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중요하구나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사람들이 외부적으로만 보니까 그렇게 느끼지 않으셨어요 여태까지 아닌가요? 아니에요 이 사실 좀예 뭔가 딱 이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아니 내가 이렇게 막요 강요해서 그렇게 한게 진짜 본인 내가 네, 뭔말그제 그쵸 친구 동기가 방금 말씀하셨던 똑같은 거의 똑같은 케이스가 있어서 그쵸 저도 이런 식으로 생각했던 게 있었던 것 그쵸 아이가 내가 뭐라는 거 알지만 진짜 그렇게 느낀다고 하면은 같아요. 네, 저도 네 네. 이게 잘못된 게이 사람들은 대부분 그냥 학부 인턴을 누가 하라고 해서 한게 아니라 그냥 원래 자기가 로보틱스를 좋아하니까 뭐 내가 로보틱스 좋아하는 걸 이렇게 하려고 마치 그냥 나비와 벌이 꿀을 먹으려고 이렇게 찾다 보니까 그게 꽃이었던 것처럼 이 사람들도 그냥 로보틱스가 좋다 보니까 그냥 학부 인턴 같은 걸할 수, 학부 인턴 왜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나라 환경에서. 뭐 로봇 동아리도 있긴 한데, 뭐 우리나라에서 로봇 같은 걸 하려고 하면은 뭐 어디 가서 해. 뭐 학원 같은 것도 없고, 뭐 학교에서 뭐 하는 이런 프로젝트도 많이 없고, 결국 하려면은 교수님 연구실로 들어가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꿀과 그냥 뭐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런 데를 찾다 보니까 그냥 꽃에 있었던 거예요. 근데 본인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저는 꽃에 앉아 있는구나 그러면서 그냥 본인이 이제 인조꽃 위에 앉아 있는 뭐 약간 이런 느낌인 건데 그렇게밖에 표면적으로 보지 마시고 이분은 로보틱스가 좋아서 찾다 보니까 학부 인턴이 된 거고 거기서 또 좋다 보니까 또 연구를 하게 되고 또 하다 보니까 논문이 나온 거고 또 하다 보니까 그게 또 SPK로 연결된 거지 전략적으로 하고 뭐 이런 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중요한 거는 뭐냐면 저랑 멘토링을 했기 때문에 이런 거는 되게 중요한 게 아니라 중요한 건 뭐냐면은 내가 어쨌든 뭐그 졸업 프로젝트가 됐든 학부 연구생이 됐든 논문을 썼든 학회에서 발표를 했든 뭐가 됐든 간에 연구 활동이라고 하는 거를 안 해본 친구들도 있단 말이에요. 저는 안 해봤어요, 학부 때. 저도 공부 꽤 잘하고 이것저것 활동 많이 해봤는데 학부 다닐 때 연구에 연자도 안 해봤고 고려대학교는 또 그때 당시엔 졸업 프로젝트도 없었어요. 해본 거야. 뭐 그냥 뭐 이런 창의적 기계 설계나 아니면은 뭐 ABIC에서 요구하는 그런 뭐 그런 공학 설계 인증 관련된 거에서 나오는 그 설계 과목에서 했던 프로젝트 외에는 없었다고요. 그것도 뭐 대충 노는 거지 뭐 그게 무슨 연구야. 그냥 뭐 수업 들으면서 그냥 하는 거죠 뭐. 그런 것밖에 없었어요. 근데 다 저도 대학원 가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뭐가 중요한 거냐면은 그런 활동이 있으면 교수님 입장에서는 어떻게 느낄 수 있냐면은 아 교수님 입장에서는 그래도 이 아이가 그래도 이 친구가 꽤나 연구에 있어서 진심이구나는 알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생각보다 본인 같은 친구들이 많아요. 본인이라고 해서 좀 죄송하긴 한데 좀 한번 툭 찔러보는 친구들이 많다고 뭔 말인지 알죠? 이게 티가 나거든 교수님 입장에서 딱 봤을 때는 그러니까 이게 아 그래도 연구 활동도 했고 논문도 썼고 학회도 나가 봤고 막 이게 뭐 SOP에도 잘 녹여져 있고 하면은 아이 친구는 그래도 연구를 좀 하고 싶어 하는 친구네 내가 좀 시간을 써서 이 친구를 좀 봐야 될 필요가 있겠구나라는 판단이 드는 거죠. 근데 꼭 관련이 없어도 돼요. 왜냐면 연구라는 활동이라는 것 자체가 분야가 뭐 내가 그냥 상황이 그래가지고 그 소음이라는 걸 하게 될 수도 있던 거지 내가 어떻게 뭐 살면서 좋은 것만 하겠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꼭 연관성이 있지 않아도 되는 거기 때문에 본인이 잘 한번 풀어보세요. 그리고 좋아하는 연구를 할수 있는 연구실을 찾아서 본인이 여태까지 뭐 편입도 하셨고 그다음에 뭐 프로젝트도 하셨고 그다음에 뭐 학부 인턴도 하려고 했는데 못했고 또 학점도 또뭐 되게 좋으시지 않나요? 아까 얘기했을 때 4점 인하 받으셨고 이런 것들을 잘 엮어서 내가 왜 지금 이 시점에는 본인 연구실에 가고 싶은지를 잘 풀어보세요. 그게 굉장히 성장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경험이 될 겁니다. 아시겠죠? 내가 뭐 틀린 말한 거 없죠? 지금까지? 네. 그냥 심플해요. 예, 아니 심플해요. A라고 하는 연구실, B라고 하는 연구실 컨택 잘된 거는 좀 알겠는데 그냥 교수님께 죄송합니다. 뭐 제가 좀 고민해봤는데 좀 사정이 안 돼서 못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냥 종료하면 되고요. 한
어차피 여름에 지원하니까 또 다시 이제 컨택 시작할 때 됐잖아요. 한두 달뭐 아니면 지금 뭐 본인이 필요할 때쯤 잘 컨택을 한번 시작해 보셔서 원하는 연구실로 위주로 선택을 하세요. 아니 왜 아니 자기 당연히 자기가 하고 싶은 연구를 해야지. 왜 자꾸 좋은 학교를 가려고만 해요? 본인이 하고 싶은 연구를 해야죠. 그게 제일 우선적이어야지. 그렇지 않나요? 근데 내가 다른 멘토링에서 본인이 하고 싶은 연구 versus 뭐 랭킹 이런 거 했을 때 가끔 랭킹을 추천하는 이유는 있어요. 왜냐하면은 대부분의 학부생들이 본인이 뭘 좋아하는지 모르니까 그러는 거예요. 본인이 뭘 좋아하는지 모르면 이게 싫다고 지금은 생각하지만 생각보다 좋을 수도 있는 거고 이게 좋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게 생각보다 싫을 수도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연구 분야라고 하는 선호도가 애매한 상황에서 왜그 애매한 기준을 최우선적으로 놓고 고민을 하냐 이거죠. 만약에 본인이 나처럼 포스닥이면 난 박사를 해봤으니까 대부분 아는단 말이고 나도 MIT에 좋은 교수님이 있고 하버드에 좋은 교수님이 있지만 다 봤을 때 나는 막스 플랑크의 이 교수님 밑으로 가는 게 좋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난 여기로 오는 거잖아요. 그 정도의 본인의 어떤 그 학문적인 고집과 가치관이 정립이 되지 않았다면 뭐뭘 좋아하는지 모를 수도 있기 때문에 랭킹으로 봐라. 랭킹이 좋은 데일수록 좋은 연구를 하게 될 확률이 일단 높으니까. 그런 취지에서 드린 거지. 싫어하는 거를 억지로 막 갖고 와서 막 랭킹 높은 데서 하라 이런 얘기는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이걸 절대 오해해서 들으시면 안 돼요. 알겠죠? 네, 알겠습니다. 아니, 김필님 관련된 거 영상을 정말 많이 찾아보고 지금도 많이 보고 있는데 그런 방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서 제가 좀 뭐 생각이 짧았거나 오해가 좀 잘못 받아들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제가 혹은 얘기한 아니면 게 제가 그냥 뭔 말인지 알겠죠? 여기 갖다 연결이 그러니까 난 틀린 말을 한 적이 없는데 뭐 이게 스스로도 그러니까 그래서 그럴 수도 있어. 근데 뭔 말인지 알겠죠? 제가 얘기한 게다 하나도 논지가 다른 건 없잖아요. 똑같아요. 지금까지 했던 말들은. 근데 이게 약간 본인이 살짝 잘못 이해한 건데 괜찮아요. 원래 그러면서 성장하는 거야 우리가. 뭐 어떻게 사람이 처음부터 완벽해? 뭐 이렇게 시행착오도 해보면서 하나씩 배우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너무 잘하셨고 내가 봤을 때 우리 공대님은 남들은 막 무서워가지고 막 너무 신중한 나머지 액션을 못 취하는데 어쨌든 본인이 이렇게 컨택도 한 번씩 해보면서 교수님이랑 소통도 해보고 멘토링을 오면서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를 지각을 하고 또 고치려고 하고 있잖아요. 이거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스킬이고 역량이에요. 그러니까 자신감을 갖고요. 깔끔하게 A랑 B는 죄송하다고 하고 이제부터 본인이 좋아하는 연구실 찾아가지고 지원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될것 같아 내가 봤을 때는. 뭔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난더 이상 할 말이 없는데 본인이 또 질문 있으시면 제가 받아드리겠습니다. 궁금한 것도 있으세요? 아니, 저도 질문은 없고, 사실 그냥, 준표님이 이렇게까지,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진짜 잘 해주시는데, 제가 좀더 정돈된 질문 사항을 좀 가져왔어야 되나, 아이 좀, 이상하기도 하고, 전혀 전혀 죄송합니다. 전혀 전혀 이 세상에 고민이 정리가 되면은 해결이 된거 아니에요? 고민은 정리가 안 됐으니까 그게 고민이고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이게 실 엉키고 설킨 실타래 같은 거가 고민인 거고 그거를 하나하나 풀어가지고 정리를 해놓으면 그거는 솔루션 해결이지 뭐. 당연히 그뭐 요즘 워낙 많은 분들께서 막 사연 같은 걸 자세하게 적어주니까 좀 이렇게 분위기에 오해가 있었지만 원래 저는 라이브로 이렇게 즉흥적으로 멘토링을 했었던 거고 오히려 본인 같은 고민을 갖고 있는 친구들이 더 많아요. 지금 보면은 채팅창 조용하잖아요. 채팅창 조용하다는 거는 나도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이거랑 비슷해요, 사실은. 아마 정말 주무실 수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어쨌든 뭐 자꾸 얘기하면 반복이고 잘 고민해서 선택을 하시고요. 내가 봤을 때는 본인은 생각을 계속 바꾸면서 어쨌든 많은 걸 알고 있으니까 잘 정리해가지고 학점도 높고 하니까 조금 잘 준비를 하시면은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만 우리 연구실 설치부터 다시 한번 해보죠. 제그 AI 방에는 들어와 계세요? 네, 방은 다 들어와 있습니다. 그 거기서 써보셨어요? 그 AI에서 연구실 설치하는 거나 뭐 이런 것들? 네, 그것도 활용해 봤어요. 뭐 어때요? 뭐 도움이 안 됐나요? 되나요? 아니, 아까 말씀드렸던 해외 연구실 찾아볼 때,
연구 주제로 무슨 뭐 하는 연구 미국의 어떤 이 주요 대학 알려줘 하면 딱 뜨더라고요. 근데 그게 그 사실 구글로도 바로 안 나오는 걸 알고 있고 그래서 참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그래요. 그 만약에 제가 뭐 이후에 또 박사를 진짜 준비하게 된다면 큰 도움인 것 같아요. 그래요, 그래요. 그리고 우리 나중에 또이 오늘만 날이 아니잖아요. 계속 얘기하면서 뭐 미국 박사가 됐든 뭐 합격 후에 뭐 어떻게 학교 생활을 해야 되는 등뭐 여러 가지 얘기들 있으면은 멘토님 언제든지 나와 주시고요. 오늘 뭔가 그래도 저랑 얘기하면서 많은 오해와 좀 고민들이 풀렸을 것 같네요. 그쵸? 아니에요? 네네네네네 끊 지금 진짜 아유. 그래도 네 확실히 알겠습니다. 뭐 그러면 또 추가적인 질문 없으신 거고요. 네네 그렇죠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잘 준비하시면 좋겠고요. 나중에 또 언제든지 궁금한 거 있으면 찾아와 주십시오. 어쨌든 오늘 같이 오해를 풀수 있어서 참 좋았네요. 오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뭐 얘기하고 싶으신 게 있으셨어요? 아니요.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보내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